제 손님 중에서는 사실 있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알아볼까봐 말을 못하겠고 이제 들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임대인이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얘기를 해준 건데 어떤 세입자가 전화가 왔대요. 변기가 막혔다고. 살다 보면 내가 나의 그런 장을 조절 못해가지고 어쩌게 하다가 막힐 수도 있어.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거는 뭐 잘못된 게 창피할 수는 있지만 사실 창피한 건 아닌데 창피하죠. 창피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혼자서 이제 뚫어보려고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는 이제 임대에 연락을 했나 봐요. 그래서 변기가 막혔다. 근데 변기가 잘 막히는 집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아니 우리 집이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변기가 막혔던 적이 없는데 혹시 뭐 특히 여자분들 중에서는 뭐 아무튼 아 이거 좀 있다가 아무튼 혹시 뭐 다른 이물질을 버린 거 아니냐 하니까는 아 그런 거 버린 거 없다고 빨리 뚫어달라고 해서 임대인 이제 사람을 불렀대. 사람을 불러서 뚫었는데 사실 변기에 생리대를 버리는 여성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가장 황당했던 거는 이제 아저씨가 다 이제 술을 했는데 요만한 족발뼈가 아니 뭐 가끔 라면이나 음식물 쓰레기 조금 뭐 버릴 수 있다고 했는데 족발 뼈를 이만한 거를 버리면 그게 막혀가지고 근데 본인은 끝까지 자기가 버린 적이 없다고. 물론 그분이 안 버리고 전세입자가 버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거의 1년 가까이 살았는데 1년 그 한 1, 2년 2, 3년 전에 버린 족발뼈가 지금 와서 막힐 가능성은 좀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런 게 이제 화가 난다기보다 나 같으면 내 화 날 것 같아.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했지만 임차인한테 지금 세를 주어서 임차인의 공간이지만 임대인의 물건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함부로 쓰면 물론 뭐 제대로 수리를 해서 뭐 다행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양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분명히 한 분쯤은 있을 거예요. 이제 물론 이사를 나갈 때 이제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나갈 때 그 집에 이제 방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뭐 수도 뭐 전기 가스 정산은 됐는지 방 상태는 뭐 멀쩡한지 이런 걸 확인을 하는데 원룸이 한 15개 20개 넘어가면 그거를 또 내가 거기 같은 건물 안 살고 멀리 살면 일일이 와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간다고 하면 나 짐 뺐다고 하면은 그냥 보증금을 바로 빼주고 나중에 이제 청소 업체가 와서 청소를 하고 이런 경우 있는데 이제 방 뺐다고 이제 보증을 빼줬대요. 그리고 이제 청소업체 예약을 해서 한 청소업체가 일주일 뒤에 왔대요. 근데 청소업체가 여러 군데 맡기는 게 아니고 보통 한 업체에 주로 거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전화가 왔대요. 아니 뭐 사모님 뭐 그랬죠? 임대인님 뭐 사모님 그 이 호수는 세탁기가 없나요? 풀옵션 없는 건데 임차인의 세탁기를 뜯어간 거예요. 그것도 드럼 세탁기를 뜯어간 거예요. 드럼 세탁기를 가끔 전자레인지를 갖고 가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레인지가 탐이 나서 갖고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원래 한 2년 3년 살다 보면 이게 원래 이 집에 있었나 아니면 내가 산다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계약서를 봤는데 전자레인지가 없네. 그럼 내가 산 기억은 없는데 왠지 내 거 같을 때. 아니 내가 산 기억은 없지만 내 거이면 좋을 때? 아무튼 그럴 때 전자레인지를 갖고 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세탁기를 뜯어가는 경우는 이거는 그런데 임대인이 이제 그 나간 세입자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럼 전화를 받아? 안 받죠.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해봐요. 아 내가 만약에 전자레인지를 깜빡해서 갖고 왔어. 근데 새로운 집 이사를 다 했는데 전자레인지 가져왔어요. 어머! 내가 깜빡했는데 전자레인지를 예를 들어서 갖다 주기 너무 먼 거리면 내가 돈으로 보상해 드릴게요 이러겠지만 이제 세탁기를 가져간 거를 이 세탁기를 내가 산 건가 그런 생각을 사실 안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거는 마음 먹은 거잖아. 큰맘 먹고 살림살이 하나 장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는 전화를 이게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이거를 뭔가 소송을 하기에는 소송 뭐 시간이나 뭐 비용이나 그래서 그냥
그냥 이제 이 영상 보고 어 그래 그러면 나도 드럼 세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제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세탁기는 너무 크니까는 에어컨을 떼가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있고 두 번 사실 이거는 임대인 입장에서 그래 뭐 전자레인지 한 뭐 4, 5만 원이고 세탁기 뭐 한 2, 30만 원 뭐 싼 거 뭐 3, 4 싼 거면 2, 30만 3, 40 정도 그래야 뭐 한 달치 월세 뭐 안 받아 다 치자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보증금이 굉장히 적으신 분들 있어요. 보증금 뭐 100에 아니면 뭐 200에 뭐 월세 뭐 40, 뭐 50, 뭐 조금은 30 이렇게 반을 구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미리 아까 말했지만 그 금액대에 아니 임대인이 다 나쁜 게 아니고 세입자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사람마다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런 진상 세입자가 임대인이 되면 그런 진상 임대인이 또 되는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1, 200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뭐 200이라 쳐요. 월세는 50이야. 그러면 다달에 50씩 내야 되는데 한 4달 안 되면 보증금이 다 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사를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가는 거야. 배째라고. 난 안 나간다고. 그러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안 나가고 버팅기면 뭐 임대인 입장에서 일단은 단기간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돈은 없다고 하면서 이제 막 여자 끼고 막 같이 막 방에 들어가 놀고 막 임대인 만나는데 임대인 사모는 이제 여자분은 좀 막 문신 있고 막 이러니까 좀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나가라고 부동산에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해도 아니 우리가 계약해준 손님도 아닌데 우리가 전화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경우 보증금 이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이 아니더라도 누구한테 다달이 예를 들어 50씩 받고 보증금도 받고 했는데 보증금이 이미 다 까였어. 근데 더 이상 받을 돈이 없어. 근데 안 나가고 뻗탱겨. 근데 돈이 없는 것 같진 않아. 차도 있어. 차도 타고 다니고 맨날 술도 먹고 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물론 그 소수의 이야기니까는 저도 영상으로 만들죠.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 집에 살고 왔다 갔다 하면 좀 이사 가주세요 뭔가 얘기라도 할 수 있죠. 아예 잠수 타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월세는 다 까였는데 연락이 안 돼. 방에도 없, 집에 들어오진 않아요. 아예 잠수 타버려. 그러면 주인이 그 짐을 단기간에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다른 세입자도 못 봤죠. 그냥 차라리 세탁기 가져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세탁기 가져가면 에이 그냥 내가 한 달 월세 세탁기 또 사고 다른 세입자 받으면 되잖아.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연락도 안 되고 월세도 안 들어오고 문자도 없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또 이게 또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튼 물론 처음에 걱정이 되겠지만 나중에 또 화가 나겠죠. 그럴 때 그 집에 가서 부셔? 내 집인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튼 요런 세입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금 어이없는 경우가 이제 빵 뭐 하다가 월세를 또 그 사람이 또 밀렸나 봐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임대인이 나 그러면 보증금에서 까겠다. 요번 달도 보증금 까겠다고 하니까 그 세입자가 아니 제가 바빠가지고 집 한 달 중에서 한 30일 중에서 15일밖에 집이 없다고 15일치만 받으라고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계약을 집에서 잔 날이 한 달에 15일밖에 없으니까 월세도 반만 내겠다. 아니지 그러면은 차를 내가 어디 렌트해서 한 일주일 렌트를 했는데 차를 안 타고 3일만 타고 4일을 안 타면은 3일치만 내면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 이렇게 생각 자체가 굉장히 좀 특이하신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뭐 옆집에 피해주고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아무튼 그래요. 일단은 그래서 다행히 제 손님 중에서는 그런 손님이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 기억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제가 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래요. 좀 아무튼 그런 경우가 근데 저 말고
대표 선수 중에서는 좀 은근히 많아요. 좀, 아, 내 손님이었으면 내가 좀 뭐라 했을 것 같은? 좀 그런 정도의 그런. 임대인도 물론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런 사람도 있다! 아, 이렇게 더 심한 경우도 있지만 좀 영상에서 차마 담기 조금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야, 이거 씨, 임대인, 이런 임대인 만나면 어떡하냐. 막, 임대인들도, 야, 이런 세입자 만나면 어떡하냐. 그거는 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의 1%입니다, 1%. 1%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굉장히 극소수의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좀 경험했던 진상. 뭐, 되게 저는 이제 최고의 임대인, 최고의 세입자, 이런 것도 뭐 만들까 하는데, 그건 사실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혹시 진상, 아마 뭐 임대인분들은 이 영상을 많이 안 볼 것 같으니까 아마 진생 임대인에 관한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있으면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광고할 때 다른 분들이 더 참고하지 않을까. 참고는 하겠지만 아까 말했지만 계약서 쓸 때는 얼굴 보면 몰라요. 살아봐야 합니다. 살아봐야.